네,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발자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 주제는요, 요겁니다. 사진 촬영 고수로 가는 3단계. 제 생각에는 사진 촬영 고수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3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뭔가를 맞추는 단계. 실패하지 않는 사진을 찍는 단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초보 단계를 벗어나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뭘 맞춰야 되냐 하면요. 초점, 그 다음에 수평, 요거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흐려지거나 수평이 어그러지면 실패하는 사진이 되는 거죠.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사진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벗어나는 게 이제 초보 단계를 벗어나는 건데요. 그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2단계로 가는데요. 2단계는 잘 찍는 단계. 어우, 사진을 잘 찍으셨네. 어우, 멋있는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이런 평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요 단계에 진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구도를 일단 예쁘게 잡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경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정갈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요두 가지만 갖추면 이제 사진을 잘 찍으시네요. 아주 이쁘게 잘 찍으시네요. 눈으로 본 것보다 멋있게 찍으시네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고수의 단계인데요. 창작 단계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단계. 요 단계에 진입하려면 우선은 빛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잘 고려해서 사진을 찍어야 멋진 사진, 느낌이 아주 확실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지가 자신만의 촬영한 작가의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즉, 느낌이 확실한 사진을 찍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진을 보는 눈,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눈을 갖춰야 됩니다. 특히 감동적인 사진을 찍으려면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 그냥 단순히 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찍힌 사진을 보고 보는 사람한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수가 되려면 사실 관록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3, 4년 정도는 찍어야지 이 빛을 읽을 줄 알고 그다음에 느낌 있는 나만의 창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진도 이게 머리로 암기해서 이해를 해서 달성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요. 몸에 체득이 돼야 되는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으시네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점, 그 다음에 수평, 이두 가지를 맞추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도를 아주 깔끔하게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배경 처리를 정갈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 요네 가지만 갖추면 주변 사람들한테, 사진을 잘 찍으시네요. 그리고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찍으셨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하고 밖에 나가서 요네 가지 핵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시죠. 물론, 요 스마트폰으로 찍을 겁니다. 요즘은 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니까요. 함께 한번 밖으로 나가 보시죠. 카메라는요, 디지털 카메라든 아니면 스마트폰 카메라든 기본적으로 그 가까운 피사체, 그리고 움직이는 피사체, 그리고 밝은 피사체에 우선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도 보면 이 앞에 꼬뚜미 쪽에 초점이 맞았다가 뒤쪽에 딱정벌레가 움직이니까 딱정벌레에 초점이 딱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물체, 밝은 피사체,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가까운 피사체에 우선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그 초점을 맞추고 싶은 대상을 이렇게 터치함으로써 그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저 뒤쪽에 풍차를 터치하면 이렇게 풍차 쪽에 초점이 딱 맞게 되죠.
해당화 꽃 위에 앉아 있는 이 곤충을 잘 찍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곤충이 그늘진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초점을 잘못 맞춥니다. 이럴 때는 스마트폰을 앞뒤로 이렇게 접근시켰다 멀리했다 해가면서 초점이 딱 맞았을 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밝은 부분에 초점을 기본적으로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앞쪽에 요 나뭇잎을 찍고 싶은데 요 나뭇잎에 초점이 안 맞고 저 뒤에 밝은 부분에 초점이 맞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화면을 약간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 느티나무 잎사귀에 초점을 딱 맞게 한 다음에 약간 밀어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찍으면 초점을 잘 맞출 수가 있지. 그래서 초점 맞추기 참 힘든 피사체가 있는데요. 어두운 부분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이럴 때 초점 맞추기 참 힘듭니다. 수동으로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프로 메뉴에 들어가서 이 MF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MF, 수동 초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동 초점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초점이 정확히 맞췄을 때 찍으시면 돼요. 예, 요렇게. 보십시오. 아주 근접해서도 찍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왼쪽 발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정확히 초점이 맞는 때딱 세워서 착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피사체가 있는데요. 바로 원색의 꽃들이에요. 이 색온도 때문에 이런 원색의 꽃을 촬영할 때는 노출과 초점을 정확히 맞추셔야지 제대로 촬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미꽃 같은 걸 찍을 때는 이렇게 수동 초점으로 들어가서 수동 초점을 정확히 맞춰서 촬영하셔야지 눈으로 보는 거와 버금가는 그런 꽃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촬영을 시작할 때그 화각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화각 중에서도 수평을 맞추는 게 아주 기본인데요. 수평을 맞춰야만 화면 전체가 안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평을 잡을 때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면요.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선이 있다거나 화면 전체를 세로지르는 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의 수평이나 수직을 맞추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촬영 현장에 가보면 그 바닥이 비탈져 있거나 아니면 찍히는 그 풍광에 여러 가지 선이 이렇게 어그러져서 수평이 어긋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진 화각상의 수평을 맞추는 게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보이는 대로 찍으면 수평이 안 맞아 보이기 때문에 사진이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진 화각상의 수평을 맞추는 게더 중요해요. 실질적인 수평이 아니라
사진 구도상의 수평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의 촬영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 환경 설정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 그 촬영 구도 가이드라는 기능하고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기능을 켜놓고 그 사진 촬영을 하시면은 이런 데서 수평 잡고 구도를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켜면은요, 좌측 상단에 환경 설정 모드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하위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요 촬영 구도 가이드 요거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고요. 다시 쭉 올려서 쭉 올리다 보면 요 수직 수평 안내선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고 다시 카메라 모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 촬영 구도 안내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평선이나 지평선 근처에 갖다 대면 이렇게 그 수직 수평 안내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네. 이렇게 호수물에 비춰보니까 그 촬영 구도 안내선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 수직 수평선 근처에 갖다 대면 수평이 맞으면 이렇게 좌우로 선이 쫙 연결이 되고요. 이게 수평이 흐트러지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로 선이 수직 수평 안내선이 좌우로 쫙 연결됐을 때 이 수평이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찍으면 그 굉장히 안정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촬영 구도 안내선은 나중에 그 피사체들을 요 안내선을 참조해서 배치하면 참 깔끔한 구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수평이 맞았을 때 촬영을 하시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안정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이 가이드선, 안내선들이 그 사진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